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 주황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고 온 카드는 뭐냐면 2020년 2월에 일어날 변화와 행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지금 2월을 자, 앞전에 두고 있는데요. 세상이 진짜로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소소한 우리는 2월에 무슨 일이 생길지 를 기대하면서 또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2월에 나에게 어떤 변화와 행운이 올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1, 2, 3, 4번을 준비했거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좋은 변화와 행운이 일어날까를 생각하시면서 자,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자, 요 1번부터, 자, 1번부터 제가 해석을 할게요. 자, 1번. 자, 이렇게 제가 놓고요. 잠깐만. 이렇게 두고, 옆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두고, 이걸, 자, 이거 1번이니까, 1번을 안에 넣고, 자, 이렇게 하면 구독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우선은,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자,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상황을 보면, 자, 나이트 컵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제안이 있는 거예요. 남성의 제안도 되고, 동업자의 제안도 되고, 어떤 긍정적인, 감정적인 좋은 느낌의 제안이 1월에서 2월 사이 넘어가면서 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가장 긍정적이게 쓰는 거는 뭐냐면 사랑의 제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애운에 가장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약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뭔가 사업적인 제안이라든지 약간 궁금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안이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어떤 1월에, 2월에 바램은 어떤 바램을 가지고 계시냐면, 뭔가 내가 미루던 것들, 그리고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3월에 새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여러 가지 미루어 놓았던 것들을 잘 마감함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짜잔, 이거는 뭐냐면 행운입니다. 행운이 뭐냐면 이게 부활이나 심판, 자, 이걸 20번 카드거든요. 부활이나 심판, 자, 심판, 그리고 재차 오는 소식들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의 소식도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재시험.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 행운이 자 다시 만나자는 소식이에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실까요? 아니 그런 거 지금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맨날 우리 그 타로 뉴스 자 우리 타로에게 묻다라는 길을 묻다라는 걸 하다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거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1번 구독자분들 이번에 행운이 재회 부활 재시험 좋은 성고 떨어지는 것 그것까지 다 되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번 달의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자, 망설이는 거예요. 문 카드거든요. 망설이는 것. 자, 그 다음에 비밀이 있는 것, 뭔가 선명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번 달의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낌이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이번 달에 약간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문 카드를 상징하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 비밀은 내가 가진 비밀도 되지만, 또 상대방의 비밀도 되고, 그래서 내가 비밀을 가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비밀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거는 될수 있으면은 비밀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항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2월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성과는 뭐냐? 짠, 사랑입니다. 진짜 재회하고 거기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좋네요.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우선은 재회나 부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랑에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동업자, 어떤 제안들, 그리고 관계성에 오는 긍정적인 것들, 그게 우리 1월에 오는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에게 2월에 마지막에 주어진 어떤 행운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성을 좋게 하는 것이 이번 달에 좋은 거다.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는, 자, 모일라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운명을 믿고 분명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책임감을 다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어떤 러버의 관계성이 좋아지는 거, 내가 사랑을 차지하게 되는 거, 그리고 재회나 부활의 소식이 오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올 행운은 뭐냐면, 어쨌든 뭐다, 재회, 부활, 메시지, 소식, 이게 과거의 사랑과 연관된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연인이다. 러버. 사랑하는 사람,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해석해 볼게요. 2번. 자, 이번에 첫 번째,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어떤 상황은 지금 1월에서 2월에 넘어가는 상황은, 자, 대비에 묶여 있죠. 자, 그러니까 뭔가 중독적인 것, 서로 얽혀 가야 하는 것, 쭉 가야 하는 어떤 그 속에서 얽혀 가는 것이 대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여 손잡고 얽혀 가는 어떤 관계. 근데 그것이 때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묶여 가야 한다는 느낌이 있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약간 묶여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데빌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데빌이라는 것은 어쨌든 약간 음적인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묶이는 것, 그리고 성에 묶이는 것, 관계성에 묶이는 것을 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쉽게 끊어내거나 헤어질 수 없다라는 전제가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기운이, 자, 그런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번에 구독자분들이 바라는 점은 뭐가 되냐면, 자, 이번 달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템퍼런스입니다. 이것도 메이저 카드거든요. 그러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나의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번 달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메인 것과 조금 풀려나는 것, 소통하는 것, 자, 그런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달의 행운은 뭐냐? 행운은 다 지금 메이저 카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행운은 급작스럽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운이고, 또는 나의 역량을 200배 발휘하는 것이 행운이 되고, 그리고 나를 안내해 주는 어떤 안내자가 행운이고, 스승님이 행운이고, 그리고 본인 자체도 행운이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법사 카드는 남들 앞에서 나의 재량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자, 그런 거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 마법사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그래서 이번 달의 행운은 나를 잘 보여주는 어떤 발표, 연설, 이런 거, 그런 것도 잘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의 행운이 된다. 그러니까 스승님, 의사 선생님, 뭔가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의 행운이 될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 자, 문제점은 이게 칼 다섯 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다 모두를 만족시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약간 상처받고, 상처를 받고,
나는 상처를 주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소도 같은 경우에는 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가 이겨도 찜찜하고 져도 찜찜하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게 적당한 선에서 이게 서로 만족하고 가자는 마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다. 이게 지금 복병이거든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나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 달의 문제고요.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짠. 자, 마지막을 열어보니까 이번 달 말이 되었을 때 새로운 뭔가, 소중한 뭔가를 바라보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완즈 페이지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시작한다, 사랑을 시작한다, 새로운 어떤 업무가 주어진다 등 그래서 새로운 것과 연관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언은 뭐냐? 짠. 자, 조언은 뭐냐면 엄마 같은 마음이죠. 자, 그래서 개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이 굉장히 이번 달에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쨌든 기다려주고 그것이 우리 2번의 구독자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어쨌든 자 2번의 행운은 뭔가 내가 멋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면 멋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때때로 누구는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이 되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새것을 바라보는 새 문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행운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품어주자 안아주자 엄마의 마음을 가져주자 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2번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3번. 자,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자, 3번의 구독자분들은 1월과 2월 넘어가는 어떤 지금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 뭔가 시작에 대한 기운, 여행에 관한 기운, 그리고 뭔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다. 막연하게나마 새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진 것이 여러분들의 3번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행은 괜찮아요. 해외여행도 괜찮고 멀리 떠나보는 것도 괜찮고 자기 지역을 떠나서 조금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직업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준비를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들것 같다. 어쩌면 새로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희망 사항은 자, 뭔가 신중하게 처리해서 잘 선택하겠다는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약간 대조적이기 때문에 아주 판단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어떤 희망사항이 두 개의 저스티스의 카드가 이쪽 저쪽을 잘 저울질 하면서 내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고 행운은? 자, 행운은, 운명의 수레바퀴네요. 자,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자, 운명의 수레바퀴는 운명의 바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의 가호가 그대들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면 아주 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은 뭐냐면, 네, 인간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우리도 새해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술을 끊는다 또는 금연을 한다. 자 그런 그렇게 했을 때, 자 인간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게 되면 뭐 건강한 육체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훨씬 더 신의 가호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3번들은 이번 달에 될수 있으면 가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다는 기분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복병은 뭐냐, 그러면. 자, 복병은, 자, 퀸 펜타클입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복병이에요. 어쩌면, 새로 떠나야 하는 어떤 운명에 맞이하고 있는데, 운명의 수리바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로 떠나야 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고, 그런 것과 어떤 맞닥뜨려 있는데, 거기에서 퀸 펜타클은, 자꾸만, 자기 거, 자기 돈, 내 거, 내 집, 요런 거 지키려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거, 이번 달에는 그게 오히려 복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3번, 조금, 남을 위해서, 조금 베푸는 것도 이번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말고, 남,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가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자, 2월에 어느 지점에, 말의 지점에 나는 어떻게 머물고 있을까? 보게 되면, 자, 컵 4번이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안을 하기 때문에 2월 한말 정도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 어떤 제안을 3번에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어떤 기회가 될것 같다. 자, 이거는 잔이 구름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자, 이거는 물질적인 거죠. 상당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 이 카드와 이 카드가 약간 일맥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이번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자신을 위해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조금 치중하시면 어떨까? 좀 행복해 하면 이번 달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너무 아끼는 거, 절약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월 말이라서 가장 압박감은 지금 심한 달이잖아요. 2월 달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 3번 구독자분들, 자기가 3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풍족하고, 그리고 느낌 좋게 우리 인간이 만족하는 그런 행위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자, 조언을 드리는 카드입니다. 자, 어여쁘게 하셔야 돼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3번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라가 이리 조금 시끄러운 거에 비하면 뭐 카드 아직 그런 걸안 뽑았어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짜잔. 자, 1월과 2월 사이에 자, 1월과 2월을 넘어가는 지점에 자, 문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4번이 약간은 지금 미래의 불투명함, 갈 길을 알수 없음. 자, 그리고 우울함까지 해서 약간 느낌이 지금 느낌이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느낌이 썩 밝지는 않다. 그래서 이직할까? 사랑이 계속될까? 아니면은 새로 어디를 좀 가볼까? 이런 마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2월 달로 넘어간다.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거기에 자, 이번 달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은 자, 뭔가 이 불확실함을 명확하게 끝을 내서 거기에서 좀 산뜻하게 깔끔한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4번 구독자들에게는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불안하니까 그게 명확하게 선택이 되어서 깔끔해지면 좋겠죠. 거기에 또 봅시다. 자, 거기에 이번에 행운은 뭐냐면, 자, 깔끔해지면 좋은데 행운은 뭐냐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양다리 그리고 양쪽 두 가지 일 이쪽 저쪽 같이 겸업 그리고 뭔가 자, 사업도 두개 하는 거 돈도 걸치는 거 애정까지도 그겁니다. 할수 없습니다. 애정도 다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어쩌면 이번에는
행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럼 복병은 뭐냐? 자, 복병은, 지금 페이지 소드거든요. 무르익지 않은 걸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복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뭔가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는, 아직 실력이나 상황이나 모든 면에서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 생각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지나쳐서 가자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우리 4번 구독자분들 좋으실 것 같다. 자, 거기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자가 칼을 드는 어떤 지점이 되게 되네요. 소드 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지금 소드 라인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4번 구독자 여러분들은, 달 중간에 뭔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나중에, 2월 즈음, 더 끝나갈 즈음에 칼을 들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시고, 여기에는 남성의 어떤 칼이 떴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칼이 떴거든요. 그래서 궁극으로는 뭔가 여자의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좋은 카드는, 자, 새로운 곳으로 떠나네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발상, 새 곳으로 가는 거, 지금, 너무나 뭐 일반적이지 않은 것, 조금 독특한 것,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 까지 좋은 카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의 범주,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이 물병자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넘어서서 여러분들 너무나 만약에 일반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사람의 각기 인생은 자기들마다 살아가는 어떤 경로, 거기다가 가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은 다그 인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런 카드가 4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이고요. 이번 달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자. 자, 거기에 약간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이 사회적인 모든 범주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 어쨌든 뭔가 결정력이 되기는 되는데, 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독특한 발상으로 이번 달에 임해보자 라는 카드가 우리 4번 구독자분들에게 뜹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4번까지, 2월에, 2020년 2월에 일어날 변화와 행운에 대해서 피거 카드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운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운세도 참고하셔서, 자, 2월 한 달도 긍정적인 한 해를, 한 달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